아, 이쁘네. 아까 이름도 외치고. 이거 많이 먹을까? 어, 고기 열. 사람도 기대가 그런데. 치가 나와야 찍는 거 아니야? 그냥. 그때보다 훨씬 나아야 날짜가 많아. 이건 이제 전복 술찜으로 제가 네. 해드린 거고요. 술찜. 이건 이제 자리도. 네. 예, 자리도 해드렸고, 요거는 이제 닭은발이 저희가 껍질인데 초회식으로 좀 해드렸거든요. 그리고 소라랑 딱새우, 멍게 이렇게 좀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. 드시면 되시면 해도 준비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어떻게 빠지나? 안 빠지네. 안 빠지는 거예요? 아, 이렇게 잘라놓으셨네. 요걸 이렇게. 아. 이렇게 벌려가지고. 아. 힘! 안 되네? 얘원래 삶았을 때는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네, 눌러서 얘기하는데요. 이렇게? 아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만 기다리지 말고 설명 좀 해주시면 되죠. 예예 예, 하시면 됩니다. 잠깐만 상황 공유하죠. 말씀을 하시죠. 예, 목소리 예, 설명해 예, 예. 이쪽이 지금 보시면 참치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배꼽살 쪽으로 넣어드렸고요. 이쪽이 이제 오도로 좀 다 이렇게 좋은 부위로만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참치는 보통 기름장이나 아니면 요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좀 놔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성게랑 날차리랑 와사비랑 좀 섞어드린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참치 조금씩 얹어서 드셔도 맛 괜찮을 것 같고요. 요쪽이 이제 흰살이 이제 황동 네, 참동으로 넣어드렸고 요쪽이 이제 갓잭이라 그래서 이제 정갱이로 넣어드렸거든요. 예, 네,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요 김이랑 초밥밥 네, 같이 싸서 소스 야채랑 같이 고등어랑 드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같이 드시면 되시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보통이네. 두 개 다 주세요. 뭘? 내가 그 레슨 받은 게 그거야.